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경혜 씨의 무릎 관절 상태를 진단해 보기로 했는데요. 짠. 짠. 자, 백세 프로젝트 무릎 관절 건강 테스트. 네, 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나한테 해당이 되네 하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끝까지 펴는 것이 어렵다. 무릎 안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손으로 만지면 아프다. 무릎 통증으로 밤에 잠을 설친다. 무릎 관절 자가 진단법을 통해 살펴보는 무릎 건강. 시청자 여러분도 체크해 보세요. 평소 쪼그려하는 농산일이 많은 장경혜 씨의 무릎 상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장경혜 님은 8개나 돼요. 8개. 어. 남편분은 2개. 네. 1개에서 2개까지는 양호하다. 네. 남편분은 지금 양호하다라고 나온 거죠. 양호하다. 네. 지금 장경희 님은 8개. 8개니까 뭔가 관절염이 꽤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밀하게 보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기우 쌤과의 만남 하루 전 정형외과를 찾았던 장경혜 씨. 무릎 관절의 통증과 염증 수치 등을 포함한 관절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제 관절염은 보통 1, 2, 3, 4단계가 있어요. 예, 그중에 장경혜 님은 이제 2단계에 속합니다. 예, 2단계는 관절의 간격이 위에 있는 대퇴골뼈와 경골뼈 사이에 간격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무릎은 뼈 끝에 붙어있는 코팅이 이제 연골이라고 하는 코팅이 있는데 그 코팅이 조금씩 닳기 시작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관절을 둘러싸는 관절막이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이제 관절 연골들이 이제 손상을 일으키고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 2기 진단을 받은 장경혜 씨. 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한데요. 심란하죠. 이제 자꾸 살면서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이렇게 무릎 아프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무릎은 아프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또 무릎이 아프고 오늘 또 병원 와서 진단을 받으니까는 관절염 진단을 받으니까 그냥 너무 걱정되고 기분이 좀 그러네요. 지금 좀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네 정말.